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택배와 배달 대행 등 눈에 띄게 성장한 비대면 소비. 타인과의 접촉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비대면, 즉 언택트 시대에 어디까지 와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공연이 취소된 가운데 곧 있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K-POP 그룹 동방신기. 하지만 일반적인 공연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콘서트가 이제 거의 다 무산됐다고 원래 들었었는데 지금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뭐예요? 일단 일반적인 콘서트는 일단 취소가 됐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팬 여러분들을 위한 좀 특별한 기획을 했죠. 네. 저희가 세계 최초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른바 SM 비욘드 라이브는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다.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K-POP을 생중계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수많은 공연을 한 동방신기도 처음 시도하는 특별한 무대란다. 일단은 무엇보다 좀 설레어요. 왜냐면은 일단 각 나라에 계신 팬 여러분들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계신 팬 여러분들을 직접 다 만나뵙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번 시스템으로 인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다는 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네. 공연 당일 전 세계의 팬들을 위해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동방신기. 기존 공연과 달리 3차원 가상 이미지를 접목한 AR 기술이 도입됐다. 덕분에 팬들은 화면을 통해 실제보다 더 화려한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현실에선 보기 힘든 이미지 구현도 가능한 것. 랜선으로 하는 팬들과의 소통도 온라인 공연의 또 다른 매력이다. 이번 비욘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바로바로 보내주시는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 뭐 질문 보내주시면 거기에 직접 답도 해드리고. 100여 개가 넘는 나라의 팬들이 온라인상에 모여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팬과도 소통할 수 있고, 여기에 원격 제어 기술로 응원봉을 연결해 마치 공연장에 온 듯 신나게 즐길 수도 있다. 이 비욘드 라이브를 기점으로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유료 콘텐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세계가 아닐까? 국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주목받고 있는 랜선 여행.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콘텐츠를 내놓기도 했는데, 특히 앉은 자리에서 여행지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VR 콘텐츠가 큰 인기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각광받게 된 랜선 여행에 이어 소비 위축과 패션 행사 취소로 위기에 빠진 패션계 역시 언택트에 주목하고 있다. 침체된 패션계를 살리기 위해 탑모델 한혜진이 재능 기부로 진행한 디지털 패션쇼. 당시 국내 패션계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패션계도 이런 디지털 패션쇼를 기획하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패션쇼 관람이 온라인 구매로 이어져 얼어붙은 패션계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게 약간 이 컨텐츠가 재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옷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패션계를 위해서는 더 나은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집들이! 그렇죠! 궁금해요, 궁금해. 내 집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랜선 집들이. 요즘같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트렌드 중 하나다. 그리고 여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타인이 아닌 미래의 내 집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방향을 뒤로 보셔서 뒤에서 천장. 와 진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실제 침대 사이즈도 볼 수도 있고 네. 일일이 발품 팔아서 이것저것 보지 않아도 여러 종류의 분양 매물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건축 도면을 토대로 3D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것.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원하는 집의 크기와 방 구조를 선택해 마음껏 구경할 수 있다. 보시는 분들이 작년 대비 한 300% 정도 증가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아마 많은 곳에서 이제 이러한 실감형 모델하우스를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는 모델하우스 설치비를,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강제적으로 그걸 다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문명 전체가 이 신문명으로 전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기라는 것이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인 것처럼 위험을 잘 극복해내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잡고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코로나 사태로 더욱 빠르게 변화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잘 대비한다면 한 번 더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